Do you think that Korean Americans are real Koreans? Yes, and real Korean. 왜 그 안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나요? 교포라는 걸 이용해서 이성을 꼬시고 사기를 치는 케이스도 많았고. 저는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너무 좋게 생각해서. 교포라는 단어 아세요? 네, 알죠. 교포. 네, 알아요. 혹시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게 부모님은 한국 분들이시고 결국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 교포란 게 정확히 말하면은 그 외국에서 온 그 다른 나라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저쪽 다른 나라 피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교포가 맞겠죠. 예. 부모님이 혹시 외국 분? 네, 저희는 그 어머니가 그 일본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교포란 단어도 네 그렇게 알게 됐죠. 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저희 나라에 와서 지내고 있는 사람을 교포 아니면은 이제 원래 저희 나라에서 살다가 외국에서 살고 다시 들어온 분들을 교포 분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 한국인으로서 미국계 교포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애초에 교포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서로 문화 간의 교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좋은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포면 그냥 외국에 사는 거니까 그냥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고 별 다른.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그 교포들이 진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냥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냥 어쨌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컬러든 그냥 그 나라에 살면 오래 살면 그 나라 문화랑 잘 익숙해져 있으면 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 차이점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요. 저도 미국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계속 태어났고 자랐으면 미국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을 들지는 않고 저도 일단 교포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거부감은 들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유학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인 게 한국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저는 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너무 좋게 생각해서. 네, 왜냐면 저희 대한민국에만 있던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다양한 걸 접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삶에 있어서도 눈이 좀 더 많이 트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좋아해요. 한국에 있는 교포냐 해외에 있는 교포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교포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 안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나요? 일단 교포에 대한 사건들이 많았고 옛날에 한국에서 교포라는 걸 이용해서 이성을 꼬시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케이스도 많았고 또 일단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또 한국어를 잘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걸 그 어드밴티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포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해외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인데 그걸 이용해서 뭐 다시 자신들이 되게 특별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잖아요. 본인의 그 어필할 수 있는 뭐 뭔가가 뭐 랭귀지라든가 아니면 뭐 등등. 부러워서 그런가? 누가 부러워? 내가. 그런 가능성도 네. 있겠죠. 왜냐면 나는 어찌 못한 거니까. 나도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3개국어나 2개국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부러움도 약간 있겠죠. Before Korean War, after Korean War, American 미국이나 또는 or any other abroad, Latin American and European country, there are so many Korean peoples, but they have own problem, difficulties. Always they think always Korean, their original nationality, Korean people, family. I think personally, in my opinion, but so.
I thank you for them because even they live abroad from Korea, yeah. So they work hard. Simultaneously, they educate their children. So with that, now Korean prosperity, Korean development, because great for them. Do you think that Korean Americans are real Koreans? Yes, real Korean. In my opinion, in my part. So if they want in American part, they have to right to choose their think their opinion, their right to choose nationality. 본인이 생각할 때 한국 시민들이 그 사회에서 그 교포들이 미국계 교포들이 그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어쨌든 교포 출신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말이 서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라고 지정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인 그냥 친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료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다르긴 한데요. 약간 제 주변으로 봤을 때는 그 교포에 그렇게 거부감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외국 사람처럼 생각을 해도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한국인이세요? 그 교포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한국인이라고 하겠죠. 저도 똑같이 일단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똑같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교포는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교포인데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이다라고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한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보통 대부분의 교포들은 자기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미국인이라 그러고 자기는 영국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지만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한국인이고 한국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는 한국인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한국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셀럽 중에 뭐 박재범 그분도 교포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지 않나. 저는 그 교포라는 단어가 그래서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좀 중간 위치라서 그래서 교포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그 교포들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나요? 조금 나쁜 이미지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조금 나쁜 이미지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세금이나 이런 걸로 약간 네 그런 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좀 많이 자유롭다라는 사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유교 사상이라던가 좀 예의 범절 이런 거를 많이 중요시하는 게 있기는 한데 외국 교포 출신 같은 경우들은 되게 프리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자유롭고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거에 있어서 당당하고 이래서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네. 그냥 똑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다르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미국의 문화를 한국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힙합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간에 같이 교류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말이 서툴은 이미지부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교포들은 좀 똑똑하다. 혹시 그 똑똑하다라는 이미지 왜 가지고 있나요? 제가 약간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본 교포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신 이유가 좀 다 공부를 잘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로 인식돼 있는 것 같아요. 교포 남자랑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귈 수 있나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게 굳이 저 사람은 교포 출신이라서라고 이럴 거야라는 것보다 그냥 똑같이 사람 그리고 오히려 교포 출신이라고 하면은 궁금한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다 보니까 더 질문하고 거긴 어땠어? 지금 와보면 어때? 어떤 점이 달라? 이런 것들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그거가 기준이라든지 문제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교포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죠. 네. 한국인으로 봐달라고 하면 한국인으로 봐주겠지만 그냥 봤을 때 보면 외국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똑같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요.